네, 피플 인사이드에 오늘은 청소년 상담 분야 전문가인 박병훈 조선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상담하시다 보면 요즘 학생들의 고민거리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이 발달상 겪게 된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발달 과업상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행 문제랄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목표 상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이나 무기력이나 또 이런 문제들이 그 내면화돼서 생기는 우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러 옵니다. 네. 네. 지금 학생들이 방학을 많이 했는데요. 이 방학이 되면 대부분 할 일을 미루다가 이 벼락치기 하듯이 실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알찬 방학을 보내는 방법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방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면 좋을 텐데,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은 우선 우리 청소년들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이때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율성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못했던 공부를 보충을 한다든지 또 자격증을 획득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그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하는 것도 알찬 방학을 보내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방학에 너무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보충 수업이나 사교육을 좀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현실이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과 부모들 간의 가장 많은 갈등들이 뭐냐면 아이들의 욕구와 네. 부모들의 기대나 요구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 미래 사회를 전망을 해보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해서 어떤 직업을 갖거나 또 진로를 선택한다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에 있어서 부모님께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미래 사회는 공부 중심, 성적 중심의 미래 인재 선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라는 거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인성이랄지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성,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학문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지식이랄지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방학은 이런 쪽으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 바로 이 꿈이 없다라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학 때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거죠. 요즘 아이들을 뭐 속된 용어로 오요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왜요? 싫어요? 몰라요? 그냥요? 됐거든요. 이 다섯 가지 요자를 붙여서 네. 아이들이 대답을 연발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불확실한 미래가 자기 앞에 가로놓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 흥미, 직업 가치관 혹은 뭐 신체적 조건, 성적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상담복지센터나 뭐 위센터나 그리고 전문 상담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혹은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지 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안 청소년을 이런 지원하는 어떤 고민들을 같이 느껴주는 사업도 있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신경 써주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1년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이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이제 학업을 중단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게 되고요. 아이들의 그 욕구에 따라서 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 연결을 해준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나 또 대학생들이나 멘토를 연결해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지자가 됨으로써 자기 꿈들을 계속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진행했던 상담 중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주 그 인상적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어머니께서는 뭐 암에 그다음에 우울증이고 또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아서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뭐 두 얘기 만날 때까지는 이 아이가 계속 울기만 했었고요. 네. 세 번째 만나면서부터는 말을 굉장히 잘하게 됐는데 자기 이야기를 제가 이유로 물어봤더니 상담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성적이 거의 뭐 올백 예, 네. 이렇게 맞고 있고 네. 특목고를 준비해서 앞으로 이 아이가 애교관을 꿈꾸고 있는 네, 이런 청소년이 지금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런 상담적인 부분이 큰 도움이 된 사례로 꼽힐 수 있겠네요. 네, 또 청소년기가 그 자체로도 정서적 혼란을 겪는 시기로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혼란을 중2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때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제가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중2 학생들이 너무 무섭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발달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생리학적으로 뇌에 우리 그 전전두엽 분야가 있는데요. 네. 이곳이 이제 아이들의 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제 그런데 청소년 시기는 이게 발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전전두엽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같이 반응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반응이 훨씬 더 세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심리사회적으로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애정의 그 대상이 떠나서 친구들에게 향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들에게서 독립을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 자연스러운 발달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청소년기 ADHD 등 이 발달장애를 비롯한 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찾아온 아이들 중에 그 발달장애라든가 발달지연이라든가 네. 이런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방학 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이름은 내 안에 수수께끼를 찾자 뭐 이런 건데요. 네. 사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어떤 누구이든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능력들을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고 또 개발시켜가고 현실 가운데에서 실천해봄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또 아동들이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자기 가치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박 3일 동안 캠프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죠? 이제 연구소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훈 조선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